하는데 왜 서로 여러 해설이 터졌을까? 그렇게 서로 얘기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 일단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첫 열애설이었기 때문에 일단 축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김하늘 씨랑 그 90일 사랑한 시간이라는 그 작품을 통해서 먼저 그 안면이 있던 사이였었고, 그 안에 이제 중간에 또 그날의 분위기라는 영화가 중간에 제작이 무산됐지만 또 그것 때문에 알게 됐고, 이번이 세 번째 김하늘 씨를 알게 된 사이여서 아무래도 조금 더 친한 현장 분위기 때문에 더 그랬던 점이 있는 것 같고, 또 이렇게 같은 작품을 젊은 남녀가 하면서 안 난다는 것도 되게 이상하기도 하고, 저는 여태껏 다른 드라마와 그 여배우들하고 또한 번도 안 났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게 생각하고, 아무래도 그 현장에서 호흡이 너무 좋고 했던 게 그런 요인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, 왜 웃으시죠? 저는 예, 하여튼 축하해 주셔서 저는 고맙습니다. 열애설이 좀몇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부럽다. 근데 아니 되게 사실 저는 되게 웃었고요. 사실 그때 그날 저는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었고 지한 씨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촬영이 있었는데 운동 끝나고 핸드폰 보니까 그 매니저분들하고 이렇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그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문자가 와가지고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답장 푸하 이렇게 보냈거든요. 그냥 되게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그냥 이렇게 관심 가져줘서 되게 좋고요. 그냥 예전에는 그런 열애설 나면 되게 괜히 좀 현장에서 분위기 서먹해질 것 같고 카메라가 있으면 괜히 말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쟤네 진짜 아니야?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보실 것 같고 그냥 그런 거 재밌는 것 같고 그냥 저는 그냥 괜찮았어요. 네. 네,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